예, 범여권에 유승민, 네. 그리고 범야권에는 가령 임종석에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그러니까요. 바로 왔잖아요, 지금. 네네. 그래서 문제가 또 단일 대우를 이뤘거든요. 그런데 아직 이쪽에는 단일 대우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. 임종석 뭐 전 실장도 모습을 드러내긴 했고요. 예, 예, 네. 다 드러내고 그쪽은 완전 단일 대우예요. 예. 이제는 뭐 진명, 비명 할 것 없이 무조건 우리가 절대 다수당이 되어야만 한다. 이 목적 아래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좀 볼썽사납게 문재인 대통령까지 같이 뛰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런데 이쪽은 지금 유승민 가령 전 의원이 그동안 은인자중하다가 본인이 정말 아 이거는 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서 나오는데 나는 좀 더 많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왜